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또 진행으로 또 활약을 하셨던 적기 장혜선 진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적기. 이제는 뭐 그냥 네. 옆집 형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 지난주 월화 제가 불가피하게 자리비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가 네. 네. 적기님께서 제자리 시켜준 걸 보고 네. 아, 정말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저의 은인이십니다. 안 돼, 근데 두 분이 스타일이 네. 너무 워낙 다르고 또 팬층이 워낙 극명하게 나눠져서 네. 전 재밌었습니다. 저는.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네. 팬이잖아요. 네. 너무 오늘 고맙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가끔 좀 예. 편찮으세요? 가끔. 예. 이제 제 차례로. 네. 아 근데 그 제가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아, 제가 옆모습이 좀 별로다. 옆모습? 예. 네. 라이브 항상 패널로 나오면 이제 요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아, 아까 정면을 자신 있다면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조금. 그보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이제 백브리핑과 맞먹는 박브리핑.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 되게 어렵던데. 시작. 아니 이름은 내가 모르 너무 네. 어렵고 네. 그 사람 마지막 얘기가 너무 강렬해요. 돈 두 디스. 그 참 까칠한 사람이야. 왜 돈 두 디스를 하냐 이거죠. 저는 돈이 좋은데. 그죠? 좀 아쉽더라고요. 네. 뭐 아,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네. 곳에서 저 이해하는데 3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브리핑 보면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 아, 긴장하게 만드는. 네. 네. 자, 오늘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어쨌든 와, 좀 안도의 큰 반등이 나왔어요. 네. 시장이. 그죠? 그래서 맞아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어쨌든 그동안 무수한 악재가 시장을 누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조금 어쨌든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완화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좀 큰 네 가지 악재를 생각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해소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네 가지는 이거죠. 뭐 우크라이나 침공,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 연준의 긴축, 그리고 미중 분쟁 격화였는데 어떻게 조금 해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만 좀 고민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타깝지만 뭐 나아진 건 없죠. 나아진 건 없고 지금 뭐 20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에 시장이 좀 덤덤해진 모습. 물론 뭐 시장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시장이 덤덤해졌어요. 예전에 보면 약간 협상 분위기가 있으면 시장이 올랐다가 협상이 별거 없이 끝나면 다시 빠지는 네. 이게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네. 좀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뭐 러시아가 철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좋은 쪽으로 시장이 바뀌겠죠. 안 그러면 추가 확전, 뭐 나토가 참전을 하면 이건 뭐 좀 우크라이나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시장으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아닐 경우에는 한 상수로 좀 둘 것 같아요. 이 이슈를 뭐 한 5월까지는 지금 어쨌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를. 근데 조금 변곡점은 24일 날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참가를 하고 폴란드를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동유럽은 강경파, 서유럽은 온건파다. 동유럽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화유지군까지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유럽들 입장에서는 다음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약간 본때를 보여줘야 좀 더 힘으로 강경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당하면 다음 네. 차례니까. 근데 서유럽은 제재가 조금 피곤하죠. 아.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서유럽은 좀 온건파이기 때문에 네. 이 회의에서 어떤 조금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서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러시아가 철군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푸틴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선에서? 체면 치레의 네. 그런 명분을 줄 것이냐. 네. 뭐 사실은 그냥 몰아내면 좋겠지만 네. 이제 그게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슈는 사실 크게 해결은 안 되는데 시장이 좀 덤덤해졌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뭐 전혀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원자재 이슈는 여전히 뭐 시장의 발목을 잡을 텐데 그거 말고 공급망 이슈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해소되는 기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제 SCFA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 9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 아.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운임의 마지막 꼭지, 그 항만의 꼭지는 작년 연말에 그런 이제 쇼핑 시즌을 앞두고 그 선 구매 좀 빨리 재고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선수요가 좀 있었다고 생각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네. 좀 확실히 있는 거고 항만적체도 좀 해소 중이라고 하고요. 인력난도 좀 해소 중이죠. 좀 그 일터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원자재 쪽을 보면 고공행진이 기본 시나리오지만 여기도 해소 가능한 옵션들이 당연히 있어요. 일단 뭐 농산물은 좀 걱정인 부분을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이제 비철 금속은 이제 니켈인데 니켈은 과도한 상승 이후에 지금 연일 뭐 하한가 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거래가 안 되는. 예. 아 요즘에 니켈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재밌고 정확하게 분석한 거는 네. 어제 있었던 슈카월드 보시면 아. 네, 뭐 가장 정확히 분석을 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3만 달러 그런가요? 뭐 그런데 이게 10만 달러를 갔었는데 네. 그게 뭐 실제로 니켈이 그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선물을 거기서 찍었던 네. 거고 네. 거기서 뭐 칭상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완전히 네. 네. 그 쇼커버링하면서 완전 거의 부둔하게 생긴 거고 네. 엄청난 그 또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쵸?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네. 빅 롱과 빅 숏이 싸우는 이제 그거였는데 네. 실제로 니켈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2차전지 뭐 소재 업종이나 2차전지부터 그 전기차 완성차 그거는 뭐 그 정도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지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많다. 그 줄줄이 일단은 다 실패를 했었어요. 지금 아직 그 아까 이제 이란 핵협상도 네. 될 듯 말 듯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데 사우디인데 여기가 사실 미국에 완전히 삐졌죠. 빈살만이 그 뭐 까시쿠지 살해 사건 때부터 삐지기 시작을 해서 그 후티 반군을 그 미국이 테러 단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랑 싸우고 있는 곳이에요. 예멘의 네. 이제 반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삐져있어서 증산을 요청하는 전화도 안 받고 빈살만이 그리고 지금 뭐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 미국과 조금 이게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쨌든 작년 연말에도 기사를 보면은 그 후티 반군이 계속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사우디 쪽으로 정유시설 이런 데로 그렇기 네. 때문에 패트리어트 그 미사일이 다 떨어져서 좀 긴급히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신속하게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그 저널에서 아마 오늘 뉴스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약간 미국에게 삐졌던 게 좀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유가 쪽에서는 좀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에 좀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 반등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긴축을 보면 이거는 그냥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연준 긴축의 모멘텀은 점도표가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보다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더 세고 매파적이었으니까 계속 이게 더 강한 게 나오는 모멘텀이었는데 지난번 FOMC에서 딱 뭘 찍었냐면 그 점도표가 세팅이 완료가 된 거죠. 그 매파적인 모든 발언을 다 포함한 네. 심지어 우리 블라드 형이 3%로 점을 찍었던 그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점도표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 앞으로 점도표는 오히려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모멘텀. 앞으로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점도표보다 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네. 시장은 벌써부터 좀 앞서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네. 그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네. 결국에는 한 5번으로 금리 인상이 줄어들 거야. 지금 7번으로 찍혀 있지만 5번으로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중립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중립금리가 2.5에서 한 2.375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디플레도 인플레도 없는 딱 적정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는 금리인데 그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 이상으로 올려버렸으면은 결국엔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의 이번에 FOMC는 결국 모멘텀을 위로 가는 모멘텀에서 적어도 플랫 내지는 아래로 가는 모멘텀으로 바꿔주는 게 시장에 좀 그 반등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러면은 네. 이번 주 되게 중요하죠. 뭐 연준 위원들이 10번 넘게 나옵니다. 10번 넘게. 오늘 뭐 파월 의장부터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까지 반등은 이게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금리 인상 외에는 없지 않나요? 시장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금리 인상으로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렇죠. 공급망 이슈나 그 러시아의 그 석유가 금수 조치되면서 올라가는 유가를 어떻게 금리 인상으로 잡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요를 떨어뜨리면은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이미 수요는 떨어질 겁니다. 이 정도의 높은 물가면은 거기에 좀 더 빨리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50BP를 한 번, 빅샷을 한 번에 올리는 게 지금 6월 안에는 거의 기정사실화, 80% 이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일부 위원들 얘기로 보면 한 두세 번은 빅샷을 해야 되는데, 어떤 또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빅샷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로 약간 공포감을 주는 건데, 채권시장이나 이런 곳에 그거를 써갖고 안 잡히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칼집에서 안 꺼내는 그런 칼이 될 것이다. 그냥 계속 꺼낸다, 말로만 꺼낸다, 이렇게 한 번 빅샷 할 수도 있어라고 갈 수도 있다라고 박 의원님 오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쨌든 모멘텀은 좀 아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중 분쟁 격화인데. 사실 이게 결정적인 반등 트리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를 제재하는 서구권의 대동단결의 칼끝이 결국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뭐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중국을 이제 향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중국을 이런 식으로 러시아 다루듯이 제재하면은 세계 경제는 지금하고는 다를 정도로 상상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국엔 언젠간 미중이 한판 붙겠지만 아직까지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경제예요. 아. 세계 경제는. 그래서 중국을 이런 식으로 제재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네. 하다못해 그건 거죠. 우리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너무 큽니다. 맞아요. 그죠? 중국 의존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푸틴에게처럼 시진핑에게도 뭐 일기토 신청을 한번 묻자. 할 수 있겠느냐. 그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기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술 많이 먹고 들어가셔서 밤에 일기 쓰지 마세요. 예, 일기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정말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테슬라의 사실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이제 미중이 완전히 진짜 전쟁 모드로 돌입하면 네.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 아킬레스건은 좀 그게 아닐까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우리 시장은 당연한 거고 중국 시장의 선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 선방을 해야 글로벌 시장이 안정이 되고 특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을 준 거는 결국은 유어죠. 유어 부총리. 유어 부총리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한 게 이제 외국기업 책임법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PCAOB라고 회계감독관리위원회에 3년에 한 번은 그 회계감리를 받아라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법으로는 그걸 못 보내게 돼 있고 데이터를. 네. 근데 그거를 유어가 ADR 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약간 양보할 뜻을 내비치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클로징 벨의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효석 그 이사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중국이 일단은 싸움을 요까지로 조금 하고 좀 다 매듭 짓고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약간 이제 붙을 뻔한 게 좀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네. 나오니까 일단은 뭐 알리바바부터 튀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그 얼마나 우리 바비 교수가 얼마나 그냥 기쁨에 눈물을 네. 흘렸을까 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완화되는 모습이 저는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제재당한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결국 대만을 쉽게 건들지 못할 것이다. 원래 대만을 건든 순간 또 결국엔 미국하고 쿵딱쿵딱 되는 건데 근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다만 이게 견제 세력이 사라진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네. 장기 1인자가 어떻게 나갈 그러니까 오픈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쨌든 지켜봐야 할 이슈이긴 하다. 아니,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그 뭐였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 이건 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쵸? 어떤 네. 네, 그런 뭐 기밀 문서가 네. 됐다. 네. 이게 진짜 침공하려고 했던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려면 사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어야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러시아가 먼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보기 위해서 그럴 수, 뭐 그건 너무나 다양한 시나리오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그냥 지켜봐야 될 이슈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가지의 그 어찌 반등이 그런 걸로 좀 나온 것 같고 앞으로도 반등이 이어지려면 이게 조금 더 풀리는 나빠지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 빠지겠죠. 네. 그 네 가지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 네 가지 악재에서는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냥 뭐 모든 거에 이제 끝판왕인 수준으로 악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풀리니까 이제 시장은 반등이 나온 거고 여기서 사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 네 가지 기준을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에 좀 있는 것들 한 뭐 GTC랑 네. 나베라고 하는데 네. 그 전미 실물경제 컨퍼런스가 지금 네.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 나베. 나베. 그래서 네. 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포 비즈니스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나베라고 하더라고요. NAB. 네. 근데 이게 나베 하면 또 우리 또 뜨끈한 국물 또 네. 생각나죠. 그래서 나베라는 게 그 네. 이름만 불러도 네. 그 속이 든든한 나베. 나베 불러.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참석자
기사를 보면 그 뭐 이제 제롬 파월이 있고 오늘 발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이게 네. 흐름을 끊으면 엄청 욕먹더라고. 아, 그래서 예. 이제 하고 난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안 끊고 가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등이 이제 오늘 그 여기서 발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세실리아 라오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넬리 리앙 재무차관 이렇게 나오고 마크 칸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캐나다랑 영란은행 둘 다 총재하신 분이죠. 그리고 네. 폴 크루그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을 포함해서 줄줄줄 이런 경제 인사들이 나와서 경제 현안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요. 경제학자들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진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이슈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런 거 보자. 여기서 제롬 파월부터 얘기 나올 것이다. 이런 네.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GTC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GTC. 네. 엔비디아에서 매년 두 번 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또 엔비디아 담당하는 저의 그 IT 선생님이 유영호 당사 위원 그 위원하고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보고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상반기가 보통 메인이라고 하고 하반기는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요. 상반기에 신제품을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키노트 스피치 있거든요. 젠슨왕부터 해서 그거 끝나면 인베스터 데이가 상반기에는 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위한 인베스터 데이가 병행이 되고 그래서 그 3월 이제 22일 날 키노트 스피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끝나면서 바로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는데요. 엔비디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인베스터 데이가 주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베스터 데이에서 연간 전망 그리고 연간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요. 네. 결국에 이제 연간 전망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 성장률 제시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AMD가 30% 제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좀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30% 제시했어요? AMD가? 네, AMD님이 했죠. 야. 그래서 올해 매출액 성장률 예상 30% 그리고 인텔은 1.7% 그래서 엔비디아가 적어도 20%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인수를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돈을 네. 주주 환원을 위해 뭐 미국은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주가에는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TC가 작년에 이제 네. 두 번 있었잖아요. 뭐 여기 네. 매년 있어요. 되게 옛날부터 있던 건데 작년에 4월에 있었던 걸 좀 보면은 이때 작년 4월에 엔비디아 최초의 데이터 센터형 CPU인 그레이스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뭐 만들어진 건 아닌데 내년에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옴니버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네의 메타버스, 엔비디아가 그리는 메타버스 브랜드가 이제 옴니버스잖아요. 플랫폼이 이걸 대대적인 소개를 했고 그래서 뭐 BMW 공장 이런 사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얘네는 똑같이 구현해놓고 거기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공장이나 뭐 이런 도시의 작업장에 그런 도움을 네. 준다 이런 거에서 뭐 자율주행 테스트까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고요. 재밌었던 게 그때 키노트를 당연히 젠슨 왕이 했는데 그 장면의 일부가 가상이었어요. 가상. 가상의 아바타. 네, 가상이었는데 그게 맞아요. 이 사실을 4개월 뒤에 밝히거든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4개월 뒤에 밝혔어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옴니버스라는 게 사실 부가 설명이 약간 필요한데 이제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상현실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게 가상의 공간에 현실과 거의 유사 환경을 구현하는데 그게 이제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게 BMW 같은 게 80km로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파괴된지 이런 걸 보는 게 요즘은 실제로 연구실에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옴니버스에서 구현하는 거죠. 그 예전처럼 실제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네. 옴니버스에서 데이터 검사 80km 하면 옴니버스 상에서 실제 실험이 구현되고 예전에 만약에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풍속이 30m 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요즘 옴니버스에 다 구현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도 실제 실험할 필요 없이 옴니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라면 서울시에 강도 7의 지진이 발생했을 네. 때 서울의 건물이 몇 퍼센트가 망가지는가 이런 것들이 옴니버스에서 구현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메인 지금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수만 번 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옴니버스로 실험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실험하는 근데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만큼 작지 않은 그러니까 뭐 지진이 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네. 구현해가는 거니까 근데 그 데이터도 또 전환이 되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강도 7의 지진이 뭐 일본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상 공간에서 적용하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향후 이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거고 네. 지금은 랩 단계 일들은 옴니버스에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야. 풍속 아니면 뭐 충격이
들어왔을 때 맞아요. 어느 속도로 달렸을 때 네. 그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옴니버스는 이제 북한 말인데 네. 예. 옴니버스 타고 오시라요. 옴니버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옴니버스가 얼마나 발전을 하냐면 이게 끊으면 욕 먹더라고. 그래서 그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의 끝판왕을 공개했는데 11월 GTC에서 뭘 공개했냐면 어스2를 공개했어요. 어스2.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공장을 넘어서 원래는 도시를 디지털 트윈을 해서 도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다가 네. 지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이걸 뭘 해? 기후 예측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해상도와 엄청난 처리 속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기후 예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스2를 가지고 네.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이게 친환경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작년 11월에 됐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예요. 그래서 네. 상당수의 엔비디아 발언입니다. 상당수의 가상세계는 과학자, 창작자, 기업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노는 거로도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타 플랫폼이 그리는 메타버스가 레디 플레이어 1이라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매트릭스다. 매트릭스다. 실제 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이제 GTC 2022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티저 영상이 한 35초짜리가 있어요. 네. 유튜브 가면 어떤 얘기가 이제 얘네가 딱 슬로건이 나오냐면 더 나은 현실 세계를 위해 무한한 가상 세계를 만들다. 얘네는 그거를 무조건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걸로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요. 이번에 GTC에서 이런 보여주는 미래는 엔비디아의 제도약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한때 열광했다가 잠깐 주가가 식었던 이 메타버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 네. 신제품 관련된 것도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가 떠도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네가 만든 GPU가 7나노로 만들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용 이제 뭐 이름 호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5나노로 만들어지는 게 공개가 될 것이고 네. 9월 중에 출시가 뭐 예정돼 있는데 게이밍용 5나노 GPU 이건 이제 뭐 RTX 40 시리즈가 발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GPU가 연산의 가속기라면 DPU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뭐 꺼집어내고 분류하고 이런 가속기라고 하던데 블루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이 발표될 수 있는데 네. 1.0은 이제 멜라녹스에서 만든 거고 멜라녹스 인수했죠. 근데 이게 2.0에서는 멜라녹스랑 엔비디아가 협업해서 만드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용 CPU 그레이스의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고 이 내년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에서 하는 말이 우리 CPU에 있어서 그레이스는 일부분일 뿐이다. 다른 CPU 뭐 이제 더 네. 이런 노트북, PC 뭐 이런 네. 식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뭐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네네. 기술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혜선 팀장님을 뭐 그래도 꽤 최근에 많이 보면서 좋은 거는 형님의 그 캐릭터 네. 근데 안 좋은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가 형의 그 개그에 다 묻힐 수 있다. 아,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 하세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일단 중요한 단어는 다들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옴니버스. 옴니버스. 나 그것만 지금 생각했어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북한 가면 쓸 수도 있어. 그렇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또 시황을 알려주시고 오늘 엔비디아의 GTC 아주 중요한 얘기까지 좀 해주신 저희 장인성 팀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스페셜 게스트들이 있죠. 2부 많이들 기다리시는 박석중 파트장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